보신 것처럼 협력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간첩 수사 시스템은 언제든지 조작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확인된 간첩 조작 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할 텐데요. 이번에 있었던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성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세 건의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지 1년 3개월. 항소심 법원도 증거 위조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과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희비는 양형에서 크게 엇갈렸습니다. 유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세 건의 문서 위조에 가담했던 김보영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과 두 협조자들의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1심보다 훨씬 가벼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다 현직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김보영 씨 말고는? 글쎄요. 아이고. 네. 국정원 상대 수사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김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양형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이 연루된 가짜 영사 확인서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영사 확인서는 증거가 아닌 진술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리상 이들에 대해 모의 증거 위조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사 확인서가 모의 위조 증거에서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고 이것이 일반적인 그 개인이 제출했던 진술서하고 다르다. 이것이 분명한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 조작의 공범 내지 방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가 내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국민이 뭐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하거든요. 네. 일반 국민에게는 뭐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선고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질 않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고유예를 한다는 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증거 조작의 실질적인 지휘자로 지목되어 온 유성 사건 담당 공판 검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공판 검사가 위조 증거 입수 과정을 보고받아 왔고 가짜 영사 확인서 입수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성 사건의 국정원 측 주무수사관이었던 김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공판 검사를 공범으로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인용된 김 씨 진술 취지는 국정원 직원이나 검사 중 누가 먼저 영사 확인서를 받자고 지시 또는 제안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판 검사가 증거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진술을 한 김 씨는 유우성 사건 당시 이문성 검사와 긴밀히 소통하던 국정원 연락관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우성 사건의 핵심 관계인인 김 씨를 함께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공판 검사를 일찌감치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어떤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꼬리를 자르는 형식으로 검사를 일단 배제시키니까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의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부분이 전혀 누락된 이런 것이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공수사의 관행이라는 사정을 내세우나 그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말은 이처럼 준엄했으나 실제 선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증거 조작도 서슴치 않은 대공수사. 이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